네, 오늘 영상은 세븐나이트2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0일이죠. 추가해야 할 내용과 개선할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무빙티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고요. 개발자 노트에서 상당 부분 추가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추가 떡밥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설용 소환권의 영웅 추가입니다. 자, 언제까지 오픈 때부터 있던 이 전설용 소환권을 이 그대로 둘 건가요? 네, 신규 영웅이 추가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전설 영웅 소환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설 클레어가 12월 3일에 나왔고요. 그리고 미스벨벳이 12월 17일날 나왔습니다. 도대체 언제 추가가 됩니까? 네, 진짜 이거는 좀 빠르게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일부러 추가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캐가 나오면 그 전전전 신캐는 새로운 소환권에서는 적어도 포함은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영웅들만 나옵니까? 네, 좀 빨리 추가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석 28일 보상으로 희귀에서 전설 영웅 소환권을 주는데요. 이게 그냥 희귀 소환권 아닌가요? 제가 운이 없는 건가요? 저는 계속 희귀만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냥 전설 영웅 소환권으로 좀 확정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친구 시스템.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나2에서 친구 시스템은 친구 목록 보고, 뭐 추천 친구 보고, 친구 검색해서 친구 요청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레이드에서 친구 초대해서 같이 하는 거? 뭐그 정도인데. 세나1 같은 경우에는 명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명예를 보낼 수 있어요, 친구한테. 이 명예를 가지고 뭐 열쇠도 살수 있는데, 뭐 열쇠는 세나2로 따지면 이제 지도죠. 뭐 지도가 아니더라도 뭐 지도의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뭐 이런 거라도 조금 보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전이라는 게 있죠. 친구 대전인데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세나2에서도 이 친구 대전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뭐 친구끼리 뭐할 수도 있고, 뭐 덱을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방송 쪽으로 콘텐츠도 할수 있고, 이 대전이 나와야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 시스템 지금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신규 PVE 컨텐츠인데요. 이거는 뭐 개발자 노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새로운 PVE 컨텐츠, 시련의 미궁이라고 해서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고, 이제 뭐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덱을 구성해서 뭐 단계별로 클리어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초기화가 되고, 뭐 전략적으로 덱을 짜서 이렇게 붙는다는 건데, 스테이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 30개 스테이지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목요일 초기화 이러니까 이것도 뭐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12월 21일 인터뷰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현재 방치형 필드밖에 없는데 이러한 오픈 필드의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길드원이나 친구와 함께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를 생각 중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스를 공략하거나 특별한 퀘스트를 할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오픈 월드에서 수동 조작 위주의 타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고려 중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픈 필드용으로 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는 뭐 밀린 건지 아니면 그냥 미궁으로 나오는 건지, 네, 뭐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컨텐츠가 길드 레이드인데, 이건 오픈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뭐 약간 기대감을 심어준 것 같은데, 이거 이전에 길드전이 먼저 나왔었죠. 근데 길드전이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물론 PVP 컨텐츠라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그닥 그렇게 재미보다는 약간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좀더 많긴 해요. 그래서 저는 PVE 컨텐츠, 길드 레이드를 좀 바라고 있는데, 길드 레이드가 있으면 길드원들끼리 또 굉장히 단합이 잘 되고요. 그리고 게임이 약간 루즈하고 슬럼프가 오더라도 이 길드원끼리 으쌰으쌰 해서 계속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드 레이드 컨텐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푸시 점검 보상 상향입니다. 자, 공포의 백백백이죠. 엘릭서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도움이 되는 상향된 푸시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100일 푸시나 전야제 푸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보상이 평소에도 어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섯 번째는 복사 붙여넣기 방치형 필드 이벤트입니다. 자, 방치형 필드 이벤트 매일 똑같죠.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혹한의 결정, 뭐 알파벳 모으기, 뭐 상자 드롭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기가 많았는데, 물론 방치형 필드를 안 하면 안 돼요. 방청필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조합도 하고 덱 성장에 좀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매번 똑같다는 거. 네, 약간의 좀 변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치형 핫타임 이벤트 추가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핫타임 이벤트를 한번 했었죠? 근데 이때는 지도 소모량의 변경이 있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이제는 뭐 전설템 드랍률 향상이라든지, 전설 플러스 장신구 드랍률 향상이라든지, 이런 방치형 핫타임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개발자 노트에 개발 예정 리스트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크게 싱글 컨텐츠, 파티 레이드, 재입장 기능, 그러니까 다시 하기 기능, 사용처 부족한 희귀 등급 재료 사용처 추가, 사용 빈도가 낮아진 영웅에 대한 밸런스 조정, 그리고 리메이크, 전설 등급뿐만 아니라 희귀 등급의 신규 영웅 추가, 그리고 코스튬 시스템 추가, 뭐 이런 것들도 예정 중이라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 봐야죠. 자, 이거 이외에 떡밥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떡밥이라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요. GM 노트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답사기라고 해서 GM 코코의 세나2 개발 현황 답사기가 있는데, 여기 뭐 이미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뭐 개발 진행 중인 부분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 여기 보면 아킬라 있죠?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킬라 이제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여기 이미지도 있는 뭐 기정사실합니다. 뭐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 모니터 왼쪽에 이쪽 모니터 있죠? 이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어느 정도 좀 떡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영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불러와 봤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 세나1의 사왕 에이스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 어깨에 있는 이 부분이랑 이 옷이 흰색인데, 에이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에이스도 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에이스 뭐 이런 얘기들 조금 하긴 했었는데, 뭐 바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뭐 추가적으로 다른 떡밥과 함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에이스는 또 워낙에 또 인기가 많았던 영웅, 그리고 세나에서도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는 사왕이기 때문에 좀 뭐 전불이나 와 뭐 이런 게 아닐까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용은 뭐 내피셜이긴 하니까 뭐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제 얘기를 다뤘던 트럭 시위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총대님이랑도 카톡으로 좀 얘기를 나눠 봤거든요. 트럭 시위 도중에 건물에서 세나2 팀원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총대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우선은 사과를 네 받았고, 또 유저 간담회도 할 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간담회 날짜를 공지해 주십시오. 네, 유저 대표가 갈 예정이라고 하고, 3월 7일 이전까지 일단은 뭐 간담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발자 노트와 패치를 통해 최소한의 성과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26일 금요일에 트럭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일단은 안내를 하는 그런 총대님의 입장이에요.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넷마블에 영향이 가서 서로 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뿐만이 아니라 뭔가 바뀌는 세나2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이후에 또 추가 내용이 있다면 제가 또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2 추가 개선 내용 이렇게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무빙 생방 복귀합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생방 접은 거 아니고요.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은데, 네. 안녕!